자, 뉴욕 증시가 간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추세적인 상승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 금요일장 어떻게 대응하는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 고리는요, 유한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한타 증권 송태현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장님, 우선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3대 지수 반발 매수에 성공했고, 또이 중국 코로나 정책의 완화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중국의 내용이 미국 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1차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6거래일 만에 상승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5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반발 매수세가 일어났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졌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코로나 정책 완화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7일날 중국 국무원 합동방역통제기구에서 10개의 방역 최적화 조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봉쇄 최소화를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행정구역의 주민 전수 PCR 검사를 폐지를 하게 되고 강제적인 PCR 검사의 의무 없이 국내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 골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상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이 관련돼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 혹은 이와 관련돼서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망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관련돼서 몇 가지의 뉴스 보도와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킹 알파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코로나 관련 방역 정책으로 중국 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많은 기업들에게 후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가 이 관광이나 스포츠 관련 티켓의 판매를 빠르게 증가를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많은 이런 행사 관련돼서도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던 내용이 있었었고요. 뭐 관련된 종목을 몇 개를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뭐 카지노 업체인 윈 리조트라든지 아니면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된 업체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관련된 그래서 뭐 1%에서 2% 후반대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로 경제 활동의 정상화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 의견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전역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중국의 경제 활동 정상화가 곧 강력한 원자재 수요로 발생할 것을 의미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3년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게 되면서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든지 아니면 서든 코퍼를 잘 봐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두 종목 모두 다 상승이 나왔고요. 프리포트 맥모란은 3.5% 그리고 서든 코퍼는 2.5%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구리 관련된 종목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저축 관련돼서도 이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2022년도 1월에서 9월에 걸쳐 소비자들의 저축이
저축이 14조 위안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 폐쇄가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저축 양이 상당히 많은 부분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소비로 이제 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지, 이 중국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사실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상당히 많이 매입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중국 자국산 관련돼서도 소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 중국 관련돼서 중국 ADR도 많이 오르게 되고, 중국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돼서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장은 리조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비철금속 쪽에서는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종목과 관련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여겨본 종목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애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역시 중국 완화 얘기 나오면 애플이 거기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풀릴 수 있다라는 뭐 뉴스 보도도 나왔습니다. 애플이 1.2% 상승이 나왔었는데, 시킹알파에서는 폭스콘의 설비가 이번에 약 2개월간의 폐쇄 운영을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됐고요. 뭐 관련된 이제 업체인 이 스카이웍스 같은 경우에도 한 3.5%, 그리고 코보 같은 경우에도 3.5%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IT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눌려 있었었는데, 오늘 상승이 전환이 좀 됐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2.7% 가까이 오르게 됐었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돼서는 좀 좋지 못한 이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21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메모리 시장 업황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이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메모리 시장의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은 메모리 하락 사이클이 2023년 중반 혹은 하반기의 사이클 저점에 도달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목표 주가를 75불에서 70불로 낮춰 잡게 되면서 일단은 이안 좋은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랐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엔비디아가 6.5% 정도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상원 쪽에서 중국 관련된 이 반도체 업체들 관련돼서 제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조짐이 보인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중국 관련돼서 매출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회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 주가가 많은 부분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 브로드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지금 시간외 시장에서 한3%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상치를 모두 다 소폭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도 상당히 많았었지만, 어쨌거나 전년도 대비도 잘 나오게 됐고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다는 이런 흐름들이 주가를 시간외 시장에서 끌어올리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발표를 했었는데, 3분기 매출액하고 4분기 매출액을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돼서 많은 업체들이 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조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이하는 조금 상반되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도체에 관련돼서도 저점에서 오늘 반등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도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오늘 국내에서도 중국이라는 키워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종목은 총두 종목입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하나는 항공, 여행 쪽에서 하나투어, 하나는 반도체 쪽에서 월덱스가 되겠는데요.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중국 관련돼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올까 하다가 하나투어가 아직 바닥에서 크게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투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기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지역별 비중을 보게 되면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12에서 13% 정도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열리게 되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근래 이제 이 여행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하나투어 관련된 이 실적을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투어의 11월 패키지 승객수를 보게 되면은 4.5만 명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투어가 월 10만 명 BP인 수준을 감안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내년 3, 4월 달에는 이러한 부분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내년 2분기에는 드디어 오랜만에 흑자 전환도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조직이 많이 슬림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많은 부분 확대가 되었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이 매출액이 이 전반적으로 커지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수익성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19년도 대비 패키지 상품을 세분화를 좀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ASP 관련돼서도 예전 대비 한30% 정도의 증가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일단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반도체에 관련돼서 월덱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각공정의 소모성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컨퍼런스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용 절감이 많은 부분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덱스가 만들고 있는 부품 자체가 원래 예전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램리서치가 같은 이런 장비사들이 공급을 하고 있던 부품들이 이러한 이제 이 부품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월덱스라든지 아니면 BCNC라든지 이런 업체들로 넘어오게 되면서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저렴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용 절감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월덱스를 선택할 수 있는 고객사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이 초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고객사를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업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 인텔들도 가지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월덱스를 우리가 바닥권에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반도체에 관련돼서 업황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어둡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게 될수록 월덱스는 많은 부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었는데 2023년도에도 이러한 실적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월덱스 지금 바닥권에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안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오늘 여행, 반도체 두 종목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 잘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